MACD는 설정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MACD를 이렇게 딱 세팅을 하면요.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게 MACD 선, 뒤에 있는 게 시그널 선. MACD 지표값을 0으로 설정한 게 MACD의 기준값입니다. 설정을 하시면 MACD 12, 6, 시그널 9 이렇게 기본값이 나오거든요. 네. 12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고요. 26은 장기 이동 평균선입니다. 종목이나 업종들이 움직일 때 그때 그 시기에 유행이라든지 사이클에 맞게 변화시켜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0, 27로 바꾸어서 활용을 합니다. 그럼 이 MACD 선을 가지고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골든 크로스 낼 때 매수. 아. 레드 크로스 낼 때 매도. 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 때 꼭사주였죠. HPSP에 MACD를 적용해서 두 차례의 수익이 있었었는데요. 저점에서 MACD가 시그널 선을 골든 크로스 내면서 기준선 위에 있을 때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레드 크로스가 날 때 매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다시 MACD가 매수 시그널을 줄 때 매수하고 레드 크로스가 날 때 매도를 했죠. 두 번 다 40%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심플하죠? 진짜 그렇게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상관없이? 아,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 주의해야 돼요? 주의할 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 MACD는 추세 확인 지표입니다. 이 기준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기준선 위에서 매수 시그널이 있을 때 매수를 하시고요. 기준선 밑으로 하회해서 기준선 밑에서 골든크로스가 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수를 보류하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네. 이 MACD가 긴 단위의 차트일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아. 주봉이나 월봉이 신뢰도가 높고요. 일봉도 좀 긴 기간이 신뢰도가 높고요. 이걸 분봉에 활용할 때가 있는데 30분 이하의 분봉에서는 속임수가 많기 때문에 꼭 다른 보조지표와 같이 이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 보조지표와 믹스해서 활용할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어떤 보조지표랑 같이 보면 좋을까요? 판넬 속에 답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추세 터닝 시그널? 저점을 잡아내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는 지표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너무 필요한 지표 같은데 네. 공개해 볼게요. 슬로우 스토캐스틱? 네. 이게 뭐예요? 슬로우 스토캐스틱?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의 고점과 저점 안에서 현재가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개발된 취지는요. 종가가 이 변동폭에서 어떻게 끝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시장의 강약을 판단하고자 만든 지표입니다. 특히 과매수 구간, 과매도 구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지표입니다. 쉽죠? 이름에 비해서 설명 그 뜻은 되게 쉬운데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세팅해요? 네, 슬로우 스토캐스틱을 딱 세팅하면요. 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앞에 %K선 그리고 뒤에 %D선. 이 %D는 %K값 좀 어렵죠? 네, 좀 어렵네요. 그런 원리로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걸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잘 활용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스토캐스틱 첫 번째 활용법. 0에서 20% 사이에서 기간값이 도출이 되면 과매도됐다고 생각을 하고 매수. 80에서 100%에서 기간값이 설정이 되면 과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매도.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MACD 때처럼 %K값이 %D값을 골든크로스 내면 매수, 레드크로스 내면 매도. 두 가지 시그널에서 하나는 매수 시그널 나왔는데 하나는 매수 시그널이 안 나왔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현금화하든가 보류하셔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MACD에서 기준선 이하에선 매수하지 마시라고 했죠. 그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고수님은 이 슬로우 스토캐스틱은 다른 설정값으로 바꾸진 않나요? 당연히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뭘로 바꿔요? 딱 세팅을 하시면 슬로우 %K 12.6 %D 6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뒤에 이동평균값 숫자가 높을수록 선이 좀 유연해진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요즘 세력들이 굉장히 장난을 많이 칩니다.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도 많고 덧도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좀 유연하게 12, 10, 10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걸 기본으로 하되 그것만 사용하진 않고 때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 업황에 따라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복잡한데 설정값까지 꼭 바꿔야 될까요? 비교적 정확한 데이터를 얻으려고 하는 과정이고요. 설정값을 좀 느리면 매매 신호가 많이 발생되진 않지만 그만큼 발생되는 신호의 신뢰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고요. 아주 중요한 꿀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잘 사용하면 저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주는 보조지표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저점을 잡아요? 바닥을 마치 60일선이 바닥을 돌아나갈 때 우리가 일반 이평선을 보면서 저점의 시그널일 수도 있어 라고 추정하는 것처럼 퍼센트 D가 바닥을 돌아나갈 때 퍼센트 K가 골든크로스로 치고 올라오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저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네, 보조지표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 그럼 앞서서 MACD랑 슬로우 스토캐스틱이랑 같이 보면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매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요?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시그널을 낼 때는 매수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의 폴란드의 K2전차 수출이라는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급등할 때의 차트인데요. MACD와 슬로우 스토캐스틱이 정확하게 시그널을 주고 급등해서 단기간에 37% 정도의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정확하게 보시면 MACD는 10-27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슬로우 스토캐스틱은 12-10-10을 설정값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매도 타이밍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데드크로스가 나는 시점 정확하게 매도 타이밍을 두 시그널이 같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한쪽만 나왔을 때 매수 매도하는 게 아니라 양쪽이 다 나왔을 때 매수 매도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거죠. 네. 매도는 가급적이면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한쪽만 시그널이 나와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두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매도 시그널을 줄 때는요. 갑자기 급락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또 준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영업 비밀 같은 정보를 주신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다이버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아까 앞에서도 MACD 할 때도... 네. 기억력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그 다이버전스는 아니고요. 이 종목의 방향과 이 추세지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반대 값을 갖는 경우를 우리가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매매의 시그널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지표값의 에너지가 상승을 가리킵니다. 네, 이건 상승의 신호입니다.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네. 그런데 주가는 오르고 있는데 이 지표들이 하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럴 땐 빨리 현금화해서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매매입니다. 그리고 슬로우 스토캐스틱의 경우 이 다이버전스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STI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MACD와 슬로우 스토캐스틱이 주가의 흐름과는 반대로 다이버전스로 역행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이게 주봉 차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꽤나 긴 기간 동안 상승의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다이버전스가 발생된 이후에 얼마나 올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급등했죠? 아니, 이건 거의 뭐 5주 연속으로 급등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다이버전스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굉장히 좋은 매매 방법이죠. 네, 수익단장 조성욱 고수님의 최애 지표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